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은 우리 덕분 석굴 경사 중에 경사네요. 오랜 시간 잊지 않고 귀한 분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뭐 감개가 무량하고 그 10년도 전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선임했으니까 그때 같이 식사하면서 그 고마운 마음에 뭐라도 좀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늘 있었는데 오늘에서 와서 고마운 표현도 하게 되니까 너무 기쁘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불교 TV에서 가르쳐 준 대로 공부를 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게 돼서 자각 스스로 이제 자신을 알게 된 자각을 했는데 근데 돌아보면 그때 그러면 이제 내 자신은 알았으니까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가족 특히 내 편님 남편 잘 모셔서 이렇게 잘 지내고 살면 되겠다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하고도 아니 왜 나는 제자리지 이런 느낌이 든다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알고 난 뒤에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질문으로 대답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요즘은 유튜브를 공부하다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게 어렵지 않죠. 덕분 스쿨 덕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불교 TV 덕분이다 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여러분들 깨닫기 참 힘들었는데 의외로 제가 질문을 쉽게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하고 질문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쉬워져서 내가 알았어. 알고 보니까 내 자체 지금 그대로 변함없이 내가 내 안에 그 영혼육 삼중 구조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러면 이대로 그냥 잘 살면 되는구나. 뭐 특별한 거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그 대신에 하나가 달라지죠. 첫 번째는 죽을 까봐가 없어지죠. 죽지 않은 걸 알았으니까. 두 번째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이 똑같은 세상인데 내 관점이 바뀌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그전에는 내 속에 불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세상이 왜 요 모양 요 꼴이냐고 계속 세상 욕을 하면서 세상에 대한 불만 혹은 상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는데 바르게 깨달았다면 상대에 대한 불만이 없어지죠. 왜? 외부는 내면의 결과물이다 하는 걸 아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았다면 다음 동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바르게 알고 나면 전체와 나는 연관되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 피붙이 가족만 생각하면서 혹은 내 지인이나 몇몇 동창이나 뭐 아는 분들, 친구 이런 분들 범위에서만 살았다면 전체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니까 전체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 달라져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름아리로 이해한 거지 분명한 깨달음은 아니다고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를 위한 삶은 어떻게 하면 사는 것인가? 늘 생각을 준치를 위한 생각을 하셔야 돼. 말도 전체를 위한 말을 하셔야 돼. 그리고 행동도 전체를 위한 행동을 하셔야 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전체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늘 입꼬리 올려서 밝은 표정을 보여주는 것. 이거는 밖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모습. 안으로는 늘 생각에 기쁨이 넘친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환희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고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기쁨이 넘친 게 뭐예요? 오늘도 숨쉬게 해줬네. 와 오늘도 이렇게 내 인연들 함께 볼 수 있네. 오늘도 손이 움직이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네. 이런 게 전부 다 감격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밤새 안녕한 줄 알았으니까. 내가 밤새 안녕 안 한 것만으로도 막 감격하면서 즐거운 마음, 기쁨을 막 표현해야 돼요. 환희에 찬이에. 그리고 내가 죽지 않은 걸 알았으니까 얼마나 환희차요. 죽을까봐로 벗어나 있으니까. 그리고 나의 생각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저분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더 잘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전체가 다 함께 잘 살게 해줄까? 이런 고귀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할 때도 늘 진리가 담긴 말을 해요. 왜? 딱 맞춰서 변하지 않는 법칙에 맞는 거냐만 사용하니까 진리가 담긴 말이죠. 왜? 콩 심으면 콩 나오죠. 거짓말 하면 거짓말에 돌아오고 또 내가 상대방한테 잘해주면
몇 배로 내한테 돌아와서 나도 대접을 오히려 받게 된다. 상대방을 내가 존중하면 내는 몇 배로 존중받는다는 것을 알고 사용하면 진리가 담긴 말을 하죠. 상대를 빛나게 할 때 내가 더 빛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전체를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늘 말은 감격하는 말을 하면서 인과에 깨어서 모두를 살리는, 왜? 지금부터 잘하면 돼. 더 좋은 일이 생기려면 그래. 도와준 덕분에 잘될 수밖에 없어. 이런 말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은 사랑이 담긴 행동. 늘 고마워하는 행동이 사랑이 담긴 행동이에요. 왜냐면 고마워하면 상대방한테 기분이 좋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걔가 살아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살아나는 기분을 느끼니까 살리는 느낌 오면 자기 사랑받는다. 그 다음에 고마운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고마움이 넘치는 행동. 뭐 조그마한 것도 아이고 고맙다고,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그러고 함께해서 고맙다, 늘 고맙다 소리 입에 달고 있죠. 그리고 늘 즐거운 삶을 사는 거예요. 행동할 때마다. 아, 이게라도 할 수 있으면 어디요? 그냥 안 하보다 낫지 않은가? 그러면서 늘 고마운 표현한데 즐겁게 하는 거죠. 아, 이건 다 내 일이라서 하는 거야. 누가 알아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안 알아줘 섭섭하지 않아. 왜? 전체가 나고 내가 전체 내 할 일 하는 뿐이야. 그리고 늘 나는 오늘도 뭘로 보답할까? 늘 보답할까는 보답하는 행동을 하죠. 이렇게 이제 깨달은 분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달라지는 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없을 때 하늘 땅 차이다. 자, 전체가 나고 알았을 때 이 전체가 다 함께 잘 살도록 내가 해놓고 가야 되겠다 하고 이런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 생에 내가 만난 인연들은 나로 인해서 다 행복해져야 돼. 다 건강해져야 돼. 다 풍요를 누려야 돼. 이런 마음을 내야 돼. 목표를 세우고 그냥 내만 편안하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잘하는 거예요. 왜? 나 보면 밝은 내 기운이 가니까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이 생기지. 그래서 분명한 목표를 딱 세워서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에너지체 완성이요.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자 전체가 나네 하는 내가 전체가 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내가 전체가 되는 작업이. 그래서 여러분이 자, 덕분서클 만나서 이 공부를 하시면 자, 에너지체가 회복이 됩니다. 예, 이때 이제 자기가 우와 내가 전체가 됐다 이 소리고 그럼 그 전체가 됐을 때 그 전체가 된 나를 가지고 이제는 이 나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고 새롭게 역사를 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에너지 회복했을 때 완성의 과정이라 그러고 그때는 이 이제 전체가 된 이 몸을 내가 어떻게 쓸까 하고 수단을 정해야 돼요. 그걸 완성 과정이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국수로 살고 있었어. 원래 밀가루인데. 라면을 살고 있었어. 원래 밀가루인데. 찐빵을 살고 있어. 원래 밀가루인데. 호떡으로 살고 있어. 원래 밀가루인데. 그래서 아 본래 내 밀가루로 돌아가는 걸 에너지 재회복이라 그래. 그러니까 돌아갔으면 지금까지는 호떡 하나만 살았는데 야 지금부터는 전체에 다 영향을 주는 몸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밀가루를 가지고 나는 뭘 할 건가. 내가 밀가루 상태에서 딱 마음만 내면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있는데 역사가 돼. 자기는 여기 몸은 여기 있는데 다니면서 다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제 같은 경우는 수단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서 수단을 다섯 가지 적어놨단 말이야. 내 모습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부르는 이나 내 목소리를 듣는 이나 내 메시지를 받느냐 내 손을 잡는 이나 즉시 해탈되고 해결되고 다 깨닫고 다 해라고 해놨단 말이야. 그럼 제가 여기 몸은 여기 비록 서대산에 있더라도 제 이름을 부르는 분한테는 바로 NH에 가서 역사하게 되고 제 사진이라도 보면 바로 역사가 되는 거죠. NH가. 그래서 지금 전단지 전국에 나누는 것도 제 얼굴이라도 바라는 거지. 그 이름이라도 알으라는 거지. 왜? 그럼 NH가 역사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전단지를 나누는 거예요. 강연장에 오고 안 오고는 담 이야기예요. 일단 얼굴이라도 알으라는 거예요. 덕분 스쿨이라도 알으라. 제 이름을 부르느냐, 제 모습을 보는 이에게 혜택이 가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달력이라도 걸어놓으면 얼굴 볼 수 있고, 또 족자라도 걸어놓으면, 덕분이다 족자라도 그러면 전 내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이 내 에너지가 함께 해주는 이런 것을
수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 이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공부를 또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완성이다 표현할 때. 이 공부를 덕분서클과 함께 하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음의 과정에서도 차원이 있구나. 또 깨달은 뒤에 나의 삶은.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은 시스템적으로 자동이 되도록 하는 습관을 길러봐요. 여러분 NH가 완성이 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물론 뭐 억지로 하면 되겠지만 예, 전체에게 이론적으로만 작동이 잘 되도록 돼 있다.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늘 인과에 깨어 있어서 살리는 거 안 하면 잘 안 하게 돼요. 왜? 전체에게 해로움이 가니까. 이렇게 깨달음 뒤에 그 불임이라 해서 내 것을 만들어서 다시 사용하는 단계의 공부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아 전체와 나는 하나구나 알았다 하더라도 그 뒤에 습관적으로 전체에 딱 맞게 나올 수 있는 맞춤식 서비스를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무심해서 영감받아 사는 삶, 영의 삶을 사는 과정이 또 남아있다는 걸 아시고 내가 늘 무심해서 영감받아 사는 삶이 되는가 하는 과정을 꼭 체크하셔야지 그냥 내가 전체와 나는 안 하네, 안 죽네,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냥 이해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내 몸은 자동으로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늘 무심해서 영감받아서 행동하는 삶, 이게 나는 늘 일상에서 되고 있는지, 무심히 24시간 되는지, 그 다음에 1년 360일 되는지 이런 것도 깨달은 이후에 체크해야 될 공부 과정이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됐어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